저 북한에서는 입이 뾰족하다 이런단 말이에요. 네. 그 입이 뾰족하다는 게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탁 말하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성격 가진 것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했죠. 이 한국 사회도 같겠죠. 뾰족한 말하는 사람 나쁘다 하겠지. 저 북에서도 네. 작가도 하고 싶었고 나 원래 그런 거 하자 했는데 북한의 사회적 풍조가 또 군사복무 해야만 남자로 인정받는 그런 사회 풍조거든요. 그러니까 나도 군대를 가게 된 거고 그러니까 내 그 생각했던 길에 들어 못 서고 다른 길에 들어섰죠.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모든 게 이제 다 되겠죠. 다 이게 내 오늘같이 이런 길에 들어서게 된 것도 이런 자리 마련되게 된 것도 그 옆에서 다 뭐 진짜 뭐 진실을 지키자는 그런 분들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고요. 그런 분들이 없었더라면 내 혼자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죠. 그러니까 나도 앞으로는 그런 분들한테 애로 되지 않게 제사에 되지 않게끔 살자고.